안녕하세요, 벤두리입니다. 오늘 와이프랑 시합 나왔습니다. 같이는 아니고요. 와이프 여복 따로, 저는 남복 따로. 여기는 광주입니다. 제 7회 광주시 토마토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왔습니다. 지금 와이프 여복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선 3게임 중에 2게임 했고요. 2패했죠? 예, 네, 한 번 치면 딱 3하고 딱 끝납니다. 저는 이제 30A 오늘 빅민턴님과 출전이 있어서. 근데 형님이 안 오네요. 네, 오늘 풀리그고 4게임 해요. 그래서 4게임 하니까 체력적으로 빅민턴님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준정항 하다가 이렇게 A조 하니까 부담이 진짜 없다. 예. 네. 좋네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민턴 트리뷰의 빅민턴입니다. 오전 경기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네. 벌써 오전 경기야. 아직 뭐. 우리 부푼 것 같아요. 아, 편집하다가. 우리 민턴 트리뷰 편집하다가. 아, 우리 대박 나잖아. 이제 오전 경기예요. 저 허리가 안 좋아. 아, 근데 오늘 몇 경기 하는 거야 우리? 저 네 경기예요, 네 경기. 풀 경기. 네, 네 경기. 자, 우리 다섯 팀인데 풀 경기 합니다. 네. 와, 이거 사실상 결승 올라간 거라 돌아오고 싶어요. 네. 저희 결승입니다. 우승해야지. 네, 오늘 각오 형. 오늘 각오 한마디. 오늘 각오는 오늘 우승을 함으로써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민턴 트립에 나오는 저기 상대편들을 전부 다 이길 거라는. 네. 아. 그리고 오늘 작전. 자신감 있게 간다. 그동안 좀 내가 자신감이 없었다. 네,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가고, 변두리가 뒤에 때리면 잘 잡아주고, 네. 무리하게 잡지 않고. 네. 뻔한 소리지만. 빅! 변! 크로스! 네, 이제 두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기, 제가 기권승으로 지미 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 게임 잘해서, 입상권에 한번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1승만 좀 제대로 하면 3등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건블링. 네, 이렇게 1경기 끝났습니다. 아, 자, 할만 했는데. 아, 할만 했는데. 3점, 4점 따라가는 게. 네. 하고, 고기 쫙 넘어가면은. 맞아. 마지막에 좀 풀렸는데. 그리고 상대편은 첫 경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난다치고 오래 쳤다가 경기 하니까. 2회 첫 경기죠. 살짝 첫 경기가. 아, 진짜 첫 경기구나 느꼈어요. 첫 경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근데 사실상 요번 두 번째 경기가 사실상 가장 강한 팀인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네. 이번 경기를 잡자, 차라리. 네, 이번 경기. 어, 우리 거기잖아요. 슬램덩크의 복수한. 아, 맞아요. 상황 잡고. 상황 잡고. 그냥 쳐. 네, 맞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마인드로 네. 가자고. 네. 이번에 잡자고. 네. 아. 네, 이제, 세 번째 경기 갑니다. 이번에 이기면 우승 가능합니다. 이 팀이 가장 강하죠. 네, 가장 강적인데 김경환 권영범조 30A 거의 최강자조죠. 이번에 이기면은 저희가 최강자 되는 겁니다. 화이팅. 1등 못해도 여기 잡는다. 맞아. 잡죠 이번에 진짜.
1승 했습니다. 저희 30A에서 3등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1등 비 변 크로스. 코킹 V 체킹, 코킹 V 체킹, V 체크, V 체크, 마이 체크. 저희 민턴 트립 협찬사 이 슈에이트. 어우 냄새. 냄새 형 발냄새 봐. 아이씨. 야, 야, 형, 야, 이 지금 대회 끝났습니다. 이 형, 지금 형 무구 축축해. 형 발에 똥구멍인 거. 야, 여기서 이게 다르고. 아 이렇게 하고 하고. 오케이. 흔들어 흔들어. 오 상쾌해 상쾌해. 냄새가 좋아. 오 진짜 좋아. 슈에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관리는 슈에이트. 어 발냄새가 향기로. 예. 네. 아 진짜 향기롭다. 이러고 이제 신발 주머니 넣고 다음 날 이제 신으면 아우 상쾌하죠. 예. 진짜 네. 상쾌해. 큰 파우치네. 아 진짜. 야야 저 라켓 좀 빌려줘. 형 저 저기 저기 저기. 형 우승했다 아까 자리? 1등한 것처럼 한 거지. 이거 이거 썸네일. 써 썸네일 우승했다고. 제가 썸네일이. 너희 나 잘했어? 그래. 그래도 수고했다. 야 멋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벽을 두드리는 거야. 그 천상계를 보는구나 이제. 형호가 아닙니다. 어? 잘해라 가지. 응. 저희 경민이 잠깐 인사하고 가자. 경민이 저기 있고 경민이 저기로 가자. 경민아 형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민아 샷 있어요? 나 하고 왔어. 아 진짜요? 어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 보러 왔어 형이. 겁나 온 거야 이렇게 너 보러. 진짜로 너만 보러 왔어. 어, 이제 해요 바로 다. 이제 하고 있어? 자기 이거 보고 가자. 경민이 나 응원할래. 나는 경민이 응원 나 하겠어. 오늘 안 되겠어. 응원 좀 해주세요. 누구랑 나왔지? 하준이. 하준이 됐다 이겼다. 두 분 잘 맞아요? 어때요? 혹시 어때요? 후바오 어때요? 후바오 처음 나가시잖아요 샷. 잘 붙여줘서 네. 때리기 마음대로. 아 또 만약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붙인 게 내가 붙인다고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원래. 네. 머리 많이 잃었네. 몸이 너무 안 좋아. 너 무리했지. 침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도 광학 올 때까지 운동을 하냐. 광학 오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쉬고 좀. 운동 너무 안 하면 불안하잖아. 불안해서? 아. 운동 양해서 운동. 아니야. 나 구역질 하는 것보다 너가 더 심한 것 같아 요즘에 건강이. 이리 봐봐. 잠도 잘 안 자. 밥도 안 먹어. 운동은 무리하게. 시합 매주 나와. 야, 불안하다 진짜 친구로서. 7, 8월에 한 일주일 쉬거든. 그때 좀 쉬자. 그래. 아 좋아 보. 진짜. 나 3등 했어. 틀리지. 박쥐 새끼야! 그런 말 왜 하는데? 꿀 빨았네. 꿀 빨았어. 꿀리. 어쩐지 이게 꿀토마토. 꿀토마토. 와 근데 딱 그냥 수비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다 공격을 가져가기 위한 수비 빌드업 진짜. 와 시합하다가 이거 보니까 제가 한 거는 배드민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드라이브 이후에 좀 위험했는데 쿠가 코치가 길을 잡아주면서 7점은 겨우 면했습니다. 상대방들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그 빅터 노원점에서 저희 차종곤 선수랑 준자강 파트너를 엮여주려고 하는데 눈이 가네요. 차미네이터 제 검정색 이거 지금 이거 와 진짜 잘한다. 네, 저 다음 준자강 파트너는 차종곤 선수로 끝나고 한번 인사할까? 물어봤다는데? 네? 과장님이? 가서 인사 한번 드리면서 저기 7월 변두리 대회 네? 어제 잡았습니다. 어제 잘 보셨어요? 네, 밤 잡았습니다. 아침에 그 기운을 이어서 기어로 코치님이랑 우승하려고 했는데 첫 단추를 못 끼워버려. 저랑 여름에 나가신다고 하는 약속 그걸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없는 걸로? 있어요 혹시? 저 영상 있거든요? 영상 있어요? 한 번만 저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제가 제가 진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러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7, 8월에. 난 동영이가 먼저. 아니 동영이 말 다 선장 있잖아요 순서대로 나 하면 바로 안 나간다는 거네 이거. 아니요 왜 동영이가 안 나간다. 여러분들 건드려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야. 저 의리 남 경상도 의리 아니야. 그러면 나가요. 나갔어. 그러면 진짜로요? 네. 제 어디 마법 어디가 좋아요? 네? 예? 네? 아 예. 아니 이게 그냥 예. 아니 어디가 좋아? 경기장 어디가 좋으세요? 아 저는 좋으세요? 저요? 네. 어디가 좋으세요? 저 상관없습니다. 호치민 어디라면 어디든 다. 저는 지방도 괜찮고. 아니야. 저 지방 말고. 네. 서울 경기장에 있는 대회. 아 그걸로 갈까요? 아니 그날 시합 나가시잖아요. 7월 7일 날. 아 그건 나가죠. 그래 나가시죠. 네. 딴 대회. 어디나 원주인가? 형태. 형태하고. 아니 그거 토요일 아니에요? 네. 그 치약대. 아 치약대 나가시. 치약대 아니면 광주 북구청장인가. 아 그걸로 나가세요? 네. 아. 둘 중에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럼 다음 대회 보셔야겠네요. 한 8월 정도일까요? 네? 7월 말. 8월. 7월 말. 8월. 아. 뭐 더우니까. 8월 내년 8월이요? 올해 8월 9월 가을에 한번 아 9월까지 왜 넘어가요? 가을에 한번 가을에 아 뭐야 아 여름 덥잖아 여름 7, 8월이면서요 아 여름에 나가면서요 휴가가 있잖아 네. 한번 편하게 놀고 다시 몸 만들어야 되잖아. 아 전화 나가시나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야 아 뭐, 뭔데요? 좋은 신호도 없다고 발랐어. 권정 코치 어떤 코치예요? 권정 코치요? 본인이 보셨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밖에서 보면 되게 따뜻하잖아요. 실제 이게 알잖아요. 좀 차가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좀 약간 살짝. 근데 아, 제가 좀 차가워요? 아니 뭐야 약간 그 팩트 폭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티운 권티운 진짜로.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챙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친데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예. 말했습니다 진짜. 썸네일이다. 원래 빅민턴님이랑 썸네일이었는데 이거가 이거 해야겠다. 예. 9월. 진짜 9월. 진짜. 9월이 없으면 10월. 내가 없었어. 없으면은 뭐 아니 그거 내가 어떻게 없으면 항상 있는데. 오케이. 내가 이거 무슨 팁입니까 이거? 라켓 배송. 아 라켓 배송.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라켓 배송. 멈추지 마세요. 라켓 배송 할 때 이해대회 언제 합니까? 이제 곧 합니까? 이해대회 곧 추진 중이에요. 아 합니까? 그날 나왔죠. 나 진짜. 예. 관중. 저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가도 되죠. 유튜브 안 찍고 그냥 구경하도 돼요? 네, 입장료. 받으시게요? 좋은데 써야죠. 여기 경기 봐야지. 아, 경기 봐야지. 예, 김한진 선수 또 역시 김한진 하고 있는데 김한진 찍어야지. 와. 파이팅! 박경민 씨! 가자 박경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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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네요. 어느 걸렸네요. 예. 어, 김하진, 박경민 이번에 우승. 오, 느낌 좋은데요? 자, 매치입니다, 매치. 아, 네. 박경민 선수 뭔가 보여주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긴장 놓으면 안 돼요. 네. 아! 아, 네네네. 어, 인사 가겠다. 아, 네. 아, 네. 아, 네. 조사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또 손님. 네, 남들. 아, 축하드려요, 3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볼게요. 가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 네, 가려고. 응원 안 하고요? 아까 마음 편하게 끝나고 응원하는 게 좋다면서요? 아니, 우승할 것 같아서. 예. 네. 저는 코치님 응원하면 안 해요, 저는 잘. 넘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드리블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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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치님. 인사 할까? 경민이한테? 경민이 어딨지? 경민이 어딨지? 나갔나? 나 가자, 그냥. 가자. 얼굴을 덮고. 안녕하세요. 자, 이건 보고 가자. 시간 안 좋아. 말 못 걸겠어요. 말 걸어볼까? 아, 가자. 지게 되면. 네, 이렇게 광주 토마토배의 브이로그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빅민턴님이랑 이제 빅민턴 트립도 하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경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강조 경기를 보면서 좀 그런 선수들이 하는 거를 하나씩 좀 따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무튼 뭐 다음 브이로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이렇게 시합 끝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물 담그고 이런 게 좋습니다. 너무 막 그 피트기는 경쟁 그건 너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예, 미더드림 화이팅, 차종근 화이팅.